하지만 내가 설마 니네 데리고 이게 지금 그거야. 이거 지금 시험 망쳤다네요. 아,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누구는 서울대 경제학과 붙었다고 막 그러는데. 예. 내가 쌍용중 3학년으로 저장돼 있잖아요. 쌍용중 나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신당구 갔어요. 얘가 올해 언제야? 1월 13일 나왔잖아요. 사진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만, 보냈는데 이게 지금 업무 사진이 안 떠요. 이거 저장을 안 했더니만. 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좋은 데 가고 이러는데 왜 쟤는 시험을 망쳤다고, 1교시를 망치니까 다 망쳤다고 막 그러는데, 아우, 1교시 다 어려웠다는데 왜 자기 마을이, 그 얘기도 했거든, 전에. 1교시 망쳤다고 다른 과목 망치지 마라. 전에 어떤 고3 여자애가요, 1교시 망치고 2교시 망친 다음에 그냥 나왔대요, 시험장을. 성격 되게 이상하네. 그게 역대급으로 1, 2교시가 어려웠대거든? 자기는 자기만 망하자고 그냥 걸어 나온 거야, 세상에. 시험장을 나와서 포기한 거야. 알고 봤더니만 다들 어려워가지고 1, 2교시는 다 그렇게 어려웠는데, 뭐 하는 바보지, 진짜. 근데 얘도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누구는 충남대를 붙었네, 중앙대를 붙었네, 그러고 서울대 붙었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쟤는 그러고 있어요. 아직 다 발표가 안 났어요. 정시도 지금 발표가 안 났긴 했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렇게 돼서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하네요. 아까 나오는데 카톡 받아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지금 누구 보강일 거로랑 중2에 어느 중학교에 그 저기 막 보강한다, 아직 시험이 안 끝나가지고 와서 했는데. 애니메이,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TSI도 해야 되지만 그걸 해야죠. 뭐시기요? 마더터 그걸 해야죠. 종합 문제 질문 받아야죠. 맥과하고 맥과니? 2, 3과? 2과 가보자. 방금 2과였는데 현재 완료. 아유. 질문 좀 해보세요. 너네는 어떻게 하다 그냥 오늘 학원인 줄 알지? 아, 그렇게 대단하면 서울 가시죠. 그러게, 나는 왜 여기 있을까요? 요즘 들어 생각이 더 그러네. 나는 왜 여기 천안에 계속 살고 있을까요? 친구 녀석들 내가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 천안 고등학교 붙으면서 와가지고 천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학교 그만두고 서울로 가려고 그랬더니만 집사람이 여기 천안, 충남에 그 교사거랑 결혼하고 나서 한 1년인가 더 공부하더니만 여기 충남에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어느 학교 2학년 부장인데 뭐 주말부부 하자는 거냐 뭐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데 친구들도 놀려요. 너 서울에 살던 시간하고 천안에 사는 시간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나도 올라가서 거기서 학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아까 그 서울대 경제학과 간 애가 내가 교수하라 그랬더니 걔말 되게 잘하네, 그러나? 그래서 너 교수 같은 거 하면 되겠다 그랬더만 자기는 싫대. 자기는 대치동에서 일타 강사할 거래. 돈벌 거래. 네 맘대로 하세요. 너 워낙에 말 잘하니까 너 아마 될것 같다고. 아마 10년 이내에 아마 뭐 TV에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말을 잘해요. 또박또박. 여자인데, 예. 근데 뭐 하다가 수업하다가 뭐 얘기하는데 자기는 결혼 안할 거라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떡떡하고 얘기하길래 정색을 하고 얘기하길래 그래 지금은 뭐 나랑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뭐 나중에 생각 바뀔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결혼하는 그게 아니란 것 같다고, 결혼은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뭐 벌써 그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말 하고 있더라니까. 니네 나이에, 딱 니네 나이에 그뭐그 그런 게 있다고, 결혼 안 한다고 벌써부터 그런지 모르겠지. 하여튼 걔는 그쪽으로 나가면 아마 10년 이내에 아마 TV에서 볼걸요? 현진이야 이름이. Anyway, 그렇습니다. 니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되세요. 삼성호가 바보 같은 짓한 거죠. 되게 좋은 학생을 안 받았으니 참. 그 어머니가 울면서 막 소송 건다 그랬더니 그때 애가 막 말리고, 아, 천안용 가서 열심히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애가 말리고 있고 그러더니 막 결국은 가네. 자, 첫 페이지 갑시다. 질문하세요. 책상 돌려도 돼. 돌려. 편하게.
그렇죠. 일 바라고. 질문하세요. 걔도 비슷했어. 너네하고 비슷했어. 11월 말에 왔어, 걔가. 11월 말에 그게 전교 몇 등 하는 애들로만 모아진 팀이 삼성호 가려고 하는 팀이 3명인가가 모여져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싹 한번 훑고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잘 되면 팀이 되면 좋고요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했는데 예,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했어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걔 3명이 다 대단한 애들이라 진도가 되게 빨리 나. 그때 이렇게 촬영할 때도 아니고 니네 좀 동영상 볼 때도 아니야. 내가 다 수업한다고 토요일, 일요일날 3시간씩인가 4시간씩 수업했거든. 그때 토요일 3시간, 일요일날 4시간 뭐 이렇게 수업했다니까. 3명인데 쭉쭉 나가야죠. 애들이 다 쭉쭉 보면 쭉쭉쭉 써버리는데 뭐 쭉쭉 나가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 이 마더텅이 세상에 2개월 만에 끝나더라니까. 토요일만 수업했는데 2개월 만인가 2개월 반 만인가 끝나면서 능률복귀 수업도 특강 듣고 막 그랬었거든. 그게 뭐 대단한 거였다고 결국 수업이 안 돼서 나갔는데 연락을 하잖아요. 복자여고 간 애도 연락하고 저희 천안여고 간 애도 연락하고 고맙네요. 다 여자애들인데 둘 다 다 예쁘게 생긴 애들인데 걔네 둘 다 내 동생 걔네 둘 다 동생들 내가 지금 가르쳐. 중학교 1학년 있고 서울대 간 애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 동생이 지금 나한테 다니고 있는데 그 어머니 소개로 여러 명 왔어요. 지금 서울대 갔다는 학생 어머니 소개로 일찍 연락해야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면서 예 어 초등학교 5학년도 어저껜가도 연락 왔죠. 그 현진이 어머니 소개라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년 수업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통화를 못했네. 오늘 해야 되네. 참 이따가 잘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열심히 해놓고서는 나한테 고맙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좋은 수업이라고 소개를 시켜줘요. 소개시켜줄 것도 없어요. 너 어느 학원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소개시켜줘요.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이딴 소리나 하고 뇌 욕하고 다녀요. 공부하는 애들 받아야 돼. 잘하는 애들이요? 아니 열심히 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리 잘해도 받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전교 1등짜리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질문 좀 해보자. 딴소리 좀 그만하고 빨리 질문 받고 TSI 마무리 해야죠. 마무리 못하죠 오늘. 참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아요 TSI 수업이. 자 질문 없어? 없으면 넘어가야 돼 얘들아. 딘의 네모 치고 뭐라고 써야 돼? 오른쪽 어깨다 이런 거 안 했냐? 여기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해. 빈 오른쪽 어깨다 뭐라고 써? 항상이라고 쓰는 거 아니냐? 2과하고 3과지 오늘. 예? 소독해. 소독하고 있어. 또 여기도 빈에 네모치고 뭐라고 쓴다고? 항상이라고 쓴다고요. 이걸 얘들아 이거를 이게 빠져있는데 이거를 인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 이게 불딴 거야, 얼른 거야. 어제 두 팀이 시험 끝나고 와서 좀 불딴 것 같은데? 불딴 것 같은데? 그 저기 뭐야 너는 지우 그 언니가 있으니까 알겠지만 여기 100%라고 쓴 게 어저께 수업할 때 쓴 이건 내가 찝어준 거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대로 이건 T였어. 문장 다 외우게 하지 않거든. 이 문장이 시험에 안 나올 순 없다. 여기다 여기 이거 접속대명사라고 15가에서 하거든. 14가에서 하거든. 원문이 휘치예요. 이 대면 틀려요. 이거 절과절 연결하려면 접속대명사가 와야 돼요. 접속대명사 말은 내가 만든 말이야. 100%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건, 이것만 그냥 네모쳐 있어, 교과서에. 요거는 시험에 나올 거야, 빨간색 네모쳐. 뭐, 이거 그럼? 지금 뭐 때문에 이거라는 거냐면, 얘네 불쌍 같은데요, 기억에. 빨간색으로. 아, 이거. 이게요, 이게 빨간색으로, 이 100%라고 써 있는 게 그거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워빙 빌트가 맞아요. 워빙 빌트. 그러니까 현재 진행 수동, 아,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빙이 네모 쳐지고 뭐라고 쓰는 거냐면 항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너네가 이과에 있는데 이거 이과에 사진 정리에 이게 있을 텐데 여기 이 부분에 여기에 빈에 네모치고 항상 써 있고 봐봐라 41페이지 41페이지 빨리 가 그리고 여기 사진 정리 있지 않니? 봐봐 현재 완료 수동태 있지 거기 거기에도 항상이라고 써 있지 않니? 지원아, 거기 봐봐. 41페이지 사진 정리했어, 안 했어, 너? 왜? 41페이지. 왜안 했냐, 너? 저 하라고 하셨는데. 하라고 하셨어. 3, 4, 2, 3과 다 하라고 하셨는데. 뭘? 한 번만 읽어줬어. 왜? 아가씨, 너 지금 일부러 불타는 거 시험지 보이잖아. 니네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말이 거짓말이나 가장이 아니야. 걔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쪼여놓고서 들어가가지고 제법 괜찮게 성적이 나왔다니까 왜안 믿어? 아니 꼴랑 3개월 수업 받았는데 3개월 반 수업 받았는데 연락하잖아 고맙다고. 내가 뭘 했다고 3개월 반 동안 뭘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했고 그냥 쭉쭉 나가고 시험 보면은 30분 동안 사사사 소리밖에 안 들려. 3명이서 3명이가 그때 월봉 중 전교 1등 월봉, 어쩌마, 뭐, 불당 중 전교 3등, 뭐, 또 어디야, 저기. 그 교학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남자 학생은 그, 어느 중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느 중학교 전교 2등 뭐 이래가지고, 그런 애들 뭐 이제 다 삼성고 하겠다는 애들이었는데, 남자애만 삼성고 붙고 나머지 둘은 떨어져. 둘이 더 잘하는데, 여자애 둘이 떨어져. 하나는 복자고, 하나는 상, 천공, 천여간 거야, 천안여고. 천안여고 간 애가 또 다른 애가, 이번에 중대, 공대 붙었다는 여자애야. 걔 동생이 내가 수업받고 있고. 얘는 또 다른 애가 갔는데 둘이 돼서 수업이 안 뭐. 근데 이거 꼼꼼하게 해가지고, 너왜 이거 꼼꼼하게 안 하니? 큰일 나야. 큰일 나, 너. 이거. 이게 얘들아. 고등학교 가가지고, 네가 고등학교, 나하고 수업받는 애들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나하고 수업하는 애들이, 수업하면서 꾸역꾸역 하면서 막 간당간당 1등급 받다 간당간당 2등급 받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3학년 되면은 너는 어디 원서 쓰냐? 뭐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어디 쓴다고 그러냐? 그러면 뭐 뽁하면은 연대 쓴다고 그러고 뽁하면은 무슨 뭐 어디야 저기 건국대 쓴다고 그러지 않나? 너도 웬만큼 하는구나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구나 뭐 너는 과 뭔데요? 그랬더니만 저는 수의대 갈 건데요 수의대는 어디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만 코넬 대학교래 미국에 열심히 열심히 해서 코넬대 열심히 해보고 준비해보고 잘안 되면 서울대 나가 그랬더니 서울대 가잖아요 나한테 엄청 당했어 여자애고 남자애고 필요해서 엄청 당했어 니네 그 동영상에서 잔소리하는 거 많이 나올 텐데 나하고 수업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네가 뭘 하냐가 중요하다니까 꼭 기억해 나하고 수업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내가 하라는 걸 했냐가 되게 중요해 그거 외워야 돼요 네가 나중에 다른 학원 가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저게 그건데 이러면서 생각할 정도로 꽉네 거를 만들어 놓으면 너한테 유리해 얘들아 참고로요 아까 그 카톡 왔던 청고 3학년이에요 지금 시험 잘못 봤다고 재수할 것 같다는 얘가 중학교 3학년 이맘때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서 맞잖아요 지금 얘기가 맞잖아요 서울대 지금 보통 얘는 지금 수능 망쳤대 이러는데 얘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온 남자예요 중학교 3학년 겨울 이맘때 이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니네처럼. 그런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토요일마다 내가 또 주관하게 생겼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 저도 수업 올수 있는데 그 수업 들으면 안 되냐는 거야. 왜? 그랬더니만, 마더텅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대. 얘가 되게 착하고 성실한 애예요. 그런 애가 저렇게 된거 되게 마음에 안 좋네. 꿈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근데 와서 다시 한번 들으면 안 되냐고. 야, 너는 지금 나랑 330째 실전 문법 체크하고 있는데 이걸 왜 듣니, 기본서를. 이거 너 혼자 복습하고, 그렇게 하라고 막 했었던 앤데, 아니, 중학교 때 그렇게 하라고 할때안 하고서, 중3 끝나고 때쯤에 다시 듣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냥 그거 다시 들을 시간 없어, 얘들아. 지금한테 니 거로 만들어 놓으라니까? 이 수업이 이상한 수업이 아니야. 왜안 믿고, 안 따라와. 이거 아니면 큰일이다라고 덤벼들라니까? 그래야 니 거대. 야, 대충 구경하고 있는데 그게 니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런 게,
야, 네가 애를 쓰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 중에 설마 좋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공짜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너 나중에 EBS 인강 들으면서 수능 데뷔한다고 하는 애가 있는지 한번 봐봐. 공짜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뭔가를 이거 네 거를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럴 리는 없어요. 큰일 나, 얘야, 이거. 사진 정리해. 다, 부원영 선생님이 다 사진 올리고 하는데 왜 안 하니? 거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많이 써 있어, 얘들아, 필기에. 다음 페이지 질문. 7번인데 질문. 질문이 없어요. already가 나왔네요. already 나오면은, 현, one, 뭐라고, 우영아? one이에요. 방금 그거 하다 갔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애가. 자, 한번 해봅시다. 뭐, 한 번은 해봐야죠. 자, have been to니까, 현완. 경이죠. twice도 있고. have lost니까, have lost면, 결이죠. 가버리고 없고, 잃어버리고 없고. just면, jyan 아니야, one. 네 손해야. for는 개. 얘는 뭐야? 일단 never는 경. already one. 네가 처음이 아니야. 내가 뭐 잘난 척한다고 막 이게 잘 뭐 광고를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잘난 척해야지 어떻게. 근데 다 사실이야 얘들아. 잡아보세요. 얘기는 얘는 wasn't가 맞아요. 과거 시제가 맞아요. 왜? when이 있어서 그렇죠. when 말고 뭐 있어? ago, 인연도, yesterday, 안 써? then, last. 이게 나오면 과거 시제 나와야죠. 이때의 lose는 had lost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요 대절 이게 대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접대시 접속사 대시야. 접대시는 언제 생략하면은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끌 때 접속사 대시 생략돼요. 그걸 타목절 접대 생략이라 그래요. 얘는 생략돼요. 문제는 얘는 지금 여기에 왜 had lost가 나왔냐면 현재 완료의 결과라서 그럽니까? 아니 과거 완료의 결과라서 그럽니까? had니까 과거 완료네. 현재 완료가 아니라. 얘는 과거 완료 용법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뭐라는 거야? 시차라는 거 아니야? 시차가 뭐야? 시제 차이. 니네 여기에 필기가 이게 시험 문제야 실제로. 어딨어?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야. 여기 했어요, 니네, 여기에. 이게, had already left가 과거 하려고요. got이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착한 게, 지금 현재 6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3시에 내가 터미널에 도착했더니만, 1시에 우리 팀이 이미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설명돼 있어요. 이게 통째로 시험이야, 이게. 그렇지 않니? 이게 시험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다. 자, 다음 페이지 가자. 50페이지에서 질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몇 번? 14번. 가봅시다. 어퍼에 맞는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얘는 아주 유명한 애예요. belong to는 아주 유명해요. 얘는 숲을 진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수동태 불가, 진행형 불가예요. 제일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 어디 속하다. It belongs to me. I don't belong here. 뭐 이런 거 할 때 belong이 어디에 속하다인데 수동태나 진행형이 불가예요. 이건 2월 말쯤에 다른 니네하고 똑같은 중학교 3학년 애들도 마당탁이 다 끝난 애들도 3개 정도 핸드아웃이 남아있어요. 고등학교 가기 직전에 한다 그래가지고 2월달에 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것들이 있거든. 거기에 저 핸드 이게 나와 있어요. 중상고에도 있는데 고등학교도 나오지 당연히.
이때 have는 동작 동사야, 상태 동사야? 동작 동사여야 돼요. 동작 동사면은 뜻이 뭐야? 먹다예요. 이게 상태 동사로 가지다면 진행은 불가예요. 동작 동사니까 진행이 가능한 거죠.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이런 말을 모르고 고등학생 되는 거 봐. 너 고등학교 가봐라. 그런 애들 있는 거 정말 본다. 얘는 상태 동사라 진행이 안 돼요. 얘하고 얘가 가장 잘 나오는 두 개라고 봐야 돼요. 가장 잘 나오는 두 개가 belong to, consist of. 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consist of가 수동태로 돼 있는 거, 즉 잘못된 거 골라라고 할때 consist of가 is consisted of에서 수동태로 돼 있는 걸 보나 한번 봐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1월달, 2월달 했단 말이거든. 근데 4월 말에 청고1학년, 지금 대학교 3학년인가 2학년 그래요? 첫 중간고사 시험지 첫 번째 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시험 문제가 이게 is consisted of가 나왔다고. 너무 빨리 나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나온다고 그랬잖아. 나오잖아요? 그 말했던 애들이에요. 나와, 이거. 수불, 진불로 나와, 이거. consist of 네가 고3 동안, 3년 동안 저걸 안볼 수가 없다니까. 한 번은 본다. 이 belong to하고 consist of를 안볼 수가 없어. 니네가 다른 학원 다녀도 얘기 듣는 거야. 나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저건 다 아는 거야, 얘들아. 너만 모르고 있는 거야. 얘는 뭐 생각하는 게 동작이라서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건 고등학교 애들한테 틀려, 이거. 고등학교 애들한테 내도 이거 틀리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구별을 못해. 이게 상태 동사 이런 건 전혀 몰라요. 이거 다, 얘는 자동사라서 그렇고요. 아, 자동사면서 상태 동사고요. 얘도 상태 동사라서요. 안 됩니다. 또 질문. 그 페이지에서 질문. 얘는 왜 틀리다는 거야? When have you left for America? 방금 지금 중학교 2학년의 거에 나왔는데. 불당 중 시험에 나왔어, 2학년 거에. 이거 왜 틀리다는 거야? When이 있으니까. 과거형 나와야 돼요. 얘는 when하고, 아까 썼잖아. When, ago, yesterday. 이거 나오면 시제가 과거형 나와야 돼. Did you leave가 나와야 돼. 방금 했으니까 불당 중 2학년 시험. 걔가 지금 시험을 안 봐가지고 보강한다고 하는데, 아우, 나는 무슨 휴일도 없나. 나왔어. 어머니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시겠지만, 아우, 나는 뭐니 이게 토요일도 없이. 에휴, 내 팔자야. 나와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와요. 이거 중학교 2학년 시험자, 이거 지금. 불당 중 2학년. 불당 중 2학년 시험자, 지금. 이게 안 나올 순 없어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이게 시험이야, 이번에 시험 본 거.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시험 본 거. 이게 답이에요. 왜 나오는데 어떻게 현재하려고 나오니? Have visited. 조동투가 어떻게 나오니? 틀려요. 2번이 답이에요. 아니, 이런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치는데, How long이면 뭐야? 현완. 현재완료 뭐냐고, How long이면. 계속 아니야? How long, always. 4 플러스 시점, 아니 기간, since 플러스 시점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 그거 핸드아웃. 아이고 얘들아, 니네 고등학교는 얘들아, 문제가 뭐냐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법 사항이 교과서에 한 과에 두 개씩 있어요. 거기서 안 나와요. 거기서만 나오질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나와. 이 책이 끝난 상태로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어머니들 중에서는 왜 여기 문법만 하죠? 이러는데,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문법을 가르치려면 모의고사 가르치냐고요. 그 의대 간다고,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저번 주 목요일, 엊그저께 목요일 날 집에 가는데 통화를 했는데, 심지어 수업 못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래가지고 내가 차 대고서는 차 안에서 멍 때리고 집 앞에 주차장에서 차 대고서 그, 저기, 마이크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뭐야, 저기 뭐, 블루투스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문법하고 영작하고 계속 반복시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청고가 시험이 어려운데, 영어가 어려웠는데, 제일 어려운 학교였는데, 거기서 버틸 수 있게 수업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니네가 하는 거 이거. 이거야, 이거. 그냥 나온다니까, 그냥. 불타는 거 같은데? 내가 애들한테 얘기한 게 그대로 나온 게 뭐냐면, 아까 그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 문법 문제가.
봐봐라. 다음 중 문법적 오류가 있는 문장을 두 개 골라서 각각 기호를 적고 틀린 부분을 알맞게 고치죠. 이게 시험 문제야, 고등학교. 그러니까 본문에 이건 좀 양호해요. 이건 좀 양호해요. 이게 지금 A, B, C, D, E, F니까 여섯 개 중에서는요. 여섯 개 중에 두 개 고르라는 건데 이게 일곱, 여덟 개 나온다니까? 일곱, 여덟 개 문장 주고서 그 중에 밑줄도 안 쳐놔. 그러니까 C 안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라는 거야. 그리고 고치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책이 없어요. 이거 문법이 평상시에 문법이 안 되는 그런 못 버텨 저거 얘들아.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말했지. 꾸역꾸역 어쩐 척 하다 보면은 중학교도 가고 성균관대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숙대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야 중학교나 숙대나 이런 데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야 얘들아. 너 주변에 되게 잘 나가 대학교 잘 가는 집안인 거 본데 얘들아 충남대도 이상한 대학교가 아니라니까 그걸 알게 돼 네가 고3 되면 충남대 가기 어려워 얘들아. 웬만큼 공부하는 애가 충남대 가 얘들아. 동국대 갔다고 공부 열심히 한 거게. 서울대는요? 걔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사람 아닌 애들이 보통 서울대 연고대는 사람 아닌 애들이 가는 거고 장난 아니야 얘들아. 근데 너가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가면 아마 기분 좀 더러울걸요? 그 뭐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아? 평생을 네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모르는 사람하고 막 시비 붙고 이러는데 나 어느 대학 다니는지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얘들아 뭐다 툭툭 거리고 막 시비 걸고 그러다가 뭐하는 놈이야 대학생인데요 니까지 어느 대학 다니는데 연대인데요 갑자기 표정이 바뀐다니까 얘들아 어디 서울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 네 신촌에 있는 거요 상대방이 대화가 달라져 얘들아 니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뒤에서 욕해요 아 저기 어디 부모한테 돈 어? 유산 받아가지고 저거 뭐 욕하지만 공부 잘하는 건 욕을 못해요 왜냐면 뭘 해야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지 알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알거든? 어떤 애가 좋은 대학 가는지 공부 잘하는 애 함부로 왕따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무리 가난해가지고 옷도 찌글찌글 이상한 거 입고 키도 작고 말라가지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데 전교 1등이에요? 안 건드려요 애들이 뒤에 이제 학교에서 일진한 애들도 안 건드려요 왜? 어떻게 해서든 걔하고 나쁜 관계가 되지 않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걸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애도 안단 말이야? 왜 미친 척하고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네가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 너 나중에 네 아들이나 딸이 손녀가 물어본다니까 할머니는 어느 대학 나왔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너 평생 네가 나온 대학을 얘기하고 다녀야 된다니까? 아니 제대로만 어렸을 때 한 5, 6년만 개 고생하면 평생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살 수 있는데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겠다는 거니? 빡빡하세요 빡빡 미친 듯이 하세요. 어고 나왔으니까 얘는 과거형이죠. 얘는 웬 나왔으니까 과거형이고 그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구나 이거. 인 나왔으니까 과거형이고 그거네요. yesterday 나왔으니까 과거형이고 since 나왔으니까 뭐야? 현재 완료 진행도 나올 수 있고 현안 개가 되겠네. 현재 완료 진행의 계속이네요. 다음 페이지 가자. 여기에 비는 네모치고 뭐라고 쓴다고? 지겹네요. 지겨워야지 그럼. 여기 새로운 게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지겨워야 정상이지. 얼마나 지겹게 반복시킨 줄 아니 그 중학교 애들. 지금 고등학교 가가지고 잘 나간 애들 다 그거 버텨낸 거 아니야. 맨날 얘기하잖아. 어, 너 이따 이러면 나랑 같이 수업 못해. 잘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너네 엄마가 너 이제 영어학원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온대요. 너 이딴 식으로 하면은 그런 얘기 듣게 돼. 아 영어학원 천안에 많은데 많어 정말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여기만 영어학원 아니야. 걱정하지 마. 고등학교 애들 중에 내 앞에서 깜짝거리는 애가 어딨니? 잘리면 누구 손인지 고등학교 애들은 잘 알죠. 잘리면 누구 손인지. 다신 절대 받지 않아요. 자, 여기서 질문. 자, 봅시다. 잘못된 거, 얘가 답인데요. 이거는 얘들아, 이 문형으로 쓰이지 않는 거야. 이거가, 봐봐. It takes 5 hours for John so to go there. 같은 말이요. It takes John 5 hours
To go there. 얘하고 얘는 형식이 달라요. 얘가 어디 나오냐면 얘들아, 육과의 대명사 편에 핸드아웃이 있어. 모든 it이라고 하는 대명 저기 핸드아웃이 있거든. 여기 it잖아 이게. 이때 it를 시간이 나오니까 비인칭 주어로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증가정법의 가주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가주어로 봅니다만, 그게 시험이 되긴 참 애매한 건데, 영작으로는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쟈니 거기 가는데 다시 안 걸린다란 말은 이두 문장을 외우고 살아야 돼요. 얘는 몇 형식이야? 3부이죠. 얘는 얘밖에 없잖아. 얘를 증가정법으로 봤을 때 얘가 진주어고요. 얘가 가주어란 말이야. 얘가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원래 문장은 뭐야? For John to go there takes 5 hours. 이게 불당고 1학년에 어떤 선생님하고 내가 가르치는 애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였냐?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to go there takes 5 hours for John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애가 선생님 for John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만 생각 좀 해보자 그러더니만 다음 시간 오더니만 for John이 같이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거든.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 좋은 분이라 그랬어. 학생이 물어본다고 막 개무시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야 그거 알아보시고 이게 말하자면 걔가 이긴 거예요 그 선생님. For 같이 가야 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나와요. For John to go there takes 5 hours에서 3학년이죠. 얘는 몇 형식이야? 아니 얘하고 얘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몇 형식이어야 돼? 얘하고 얘하고 이퀄이면 5형식 아니야? We made John boss. 얘하고 얘하고 아무 상관없는 I gave a book. I gave John the book. 이렇게 되면 얘는 4부이 되는 거 아니야? I, O, D, O. I gave him a book이네요, 참. 4형식이죠. John에게 5시간 걸리게 한다. 거기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증가정법이. 이게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증가정법이. 저건 저런 식으로 밖에는 현재형이나 과거형밖에 안 나와요. 완료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다 물어봤어요. 맞아요. 과거형 나와야 돼. 거기 가는데 5시간 걸렸다 이거 아니야? 그쵸? 걸렸다지 걸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현재형 아니면 과거형 나옵니다. 미래형 아니면. It will take. 이렇게 나오면 미래형. 진행형 이런 거안 나와요. 완료형 안 나와요. 아, 그런 건 알고 가야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너 이거 종합문제 되게 열심히 했다. 넘어가. 다음 페이지 설명. 누구 지연이? 자, 얘는 리스펙트가 상태 동사라서 안 돼요. 진행형 불가해. 그 니네 거기 여기에 필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딨냐 리스펙트. 이 리스펙트 여기에 필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필기한 거 리스펙트가 따로 표시 안돼 있니? 돼 있지. 왜 그러냐면 그 문제. 를꼭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일부러 해놨거든. 수업 잘 들어놔 얘들아. 아유, 너 나중에 한 문제 때문에 2등급 때문에 되게 기분 더러울걸요. 네 앞에서 끊겼다 그러면 기분 되게 더러울걸요. 참고로 불당이니 월봉이니 월봉이 이번에 평균이 50점 딱 50점이래요. 딱 50점이래요. 근데 95, 95다 3시인가 95, 92 이렇고요. 한 녀석이 86인가 나와가지고 애가 막 울상이던데 평균이 50이야 얘들아. 평균이 50이란 얘기는 10점, 20점도 많다는 얘기 아니야? 불당고는 33, 38, 44인가 그랬어요. 평균이 전체 평균이 이번에 몇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기 앉아있는 100점 나왔어요. 제가 1학기 때 영어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점 맞았다고 그러대.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한글로 쓰는 건데 그게 감점이었으면 100점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느 학원 다니냐고. 불당고에서 연락 많이 왔어요. 올해 5명인가 6명 왔어요, 1학년이. 다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안 만들려고 니네 지금 보강하고 있는 거라니까. 잘해놔, 이런 거. 또 질문. 가자, 29번. 자, the patient 여기에 several years가 있으니까 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걸 테고요.
얘는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 때문에 현안 계란 말이죠. 그리고 is considered an early retirement. Considering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네요. 그 환자는 조기 은퇴하는 걸 생각 중이다라고 하는 거네. 얘는 3형식이네요. 참고로 consider가 나오면 5형식이 떠올라야 정상적인 뇌구조야. 학생이라면 저게 5형식 수동태로 많이 나옵니다. 5형식 수동태로 나와서 답이 considered가 되는 걸 네가 보게 됩니다. 3년 동안에. 그리고 옆에 형용사 나와야 돼. 얘가 5형식 수동태로 옆에 형용사가 나와야 돼. 니네 4과 이번 주에 4과 보는 거니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5형수 두 번째 인다웃에 있어요. called, named, marked, titled, regarded, considered, thought, believed, elected.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5형식 수동태, 5형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고3 때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마지막에 한다고 하는 그 핸드아웃들이 ask하고 tell하고의 수동태에 관련된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 관련된 거예요. 어려워요, 그거. 그 핸드아웃 해야 돼, 2월 말에. 나중에 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고마워까지 몰라도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려고 하면 문제는 네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얘기 안 하니?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난 성적 올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또 질문. 이게 모든 사람이 말했다. 그들이 실패했었다고. 말한 것보다 실패한 게더 과거잖아요. 이때 데이부터 페일드까지 못 벗어니 뭐냐, 우영아? 내가로예요. 얘가 몇 형식이니까. 3V 타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여기 뭐가 생각됐다 그랬냐, 아까? 접속사 대신 생각된 거예요. 이거 언제 생각된 겁니까? 타목절 접대 생략이에요. 아까 있었어요. 문제는 이 said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시차가 돼야 돼, 시차. 그러니까 had failed가 맞아요.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요. 아까 했잖아, 그거. 6시에 얘기하는데 아까 3시에 터미널 갔더니만 1시에 우리 팀이 다 떠나버렸어. 그게 통째로 T라는 게 이거예요. 아니, 뭐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나온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기에 문법 문제에 불당거니 월봉거니 문법 문제에 80%만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막 얘기한 거지 그때 딱 찍어준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330쟁이 360쟁이 실제 문법 체크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냥 나와요. 그냥 시험범이면은 시험범이 안에 문법이 아니라 그냥 나와요. 아무거나 막 나와요. 못 버텨요. 평균이 왜 50점 나오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영어에 발목 잡혀 있더라. 아까 그 애도 의대 관련했는데 영어가 3등급이래요. 설명을 잔뜩 해드렸더니만 수업 못 하는 게 확실한데 목요일날 그 집에 가다가 주차장에서 얘기했다는 그 학생. 수업 못 하는 게 확실한데 그래도 전화하신 분이니까 통화는 잘 해드려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법하고 영작 반복시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본문 다 외우기 안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하고 해서 저도 지금 밥 먹으러 들어가야 돼서요. 지금 주차장이라고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밥좀 챙겨놓으라고 그러고서 지금 학원에서 지금 집에 왔는데 지금 전화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아 근데요 마지막 하나만 이러면서 동생이 초등학교 1학 어 초등학교 1학 아 중학교 1학년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받게 됐네요. 걔하고 다른 애하고 섞어가지고 아그팀 어쨌든 그런 식인데 예 중학교 때 그거 다 해결해서 너네도 지금 중학교 3학년 이때까지 다른 학원 안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영어 학원 다녀서 못 법했을 거 아니니 그게 이제 꽉 조여져 있자고 이렇게 좀 그렇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3과 질문하세요. 자, 3과 가봅니다. 자, 이게 여러 개 나오대요. 보니까 she doesn't need him right now. 그러면 이 does는 이 일반 동사에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물음표도 없고 not도 없는데 이거 왜 나온 거냐? 그럼 얘는 강조도란 말이에요. 정말로 필요해. 얘도 그렇잖아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왜 나온 거냐? 강조도. 다 그래요. 얘는 뭐야? 이때 봐봐라. 얘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강조도에다 얘는 뒤에 뭐 나오니?
세무실 것도 없지만. 목적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가 3부의 타목이라는 거고요. 그럼 일반 동사의 뜻이 뭐야? 뭐뭐 하다란 뜻의 일반 동사야, 얘는. 그러니까 강조도 하고 일반 동사 도 하고 구별하는 거낸 거고요. 얘는 왜 형용사가 나오니, 여기 일반 동사 뒤에? 얘가 EV 형자예요. EV 형자란 말은 내가 만든 말이야, 얘들아. 니네 고등학교 가서 설마 EV 형자란 말 하지 마. 선포관 이런 말 하지 마. 못 알아들어, 학교 선생님들. 내가 만든 말이야. 오른쪽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얘는 봐보자. 얘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의문문이에요. 의문 만들려는 조동 3이에요. 얘는 낫이 있잖아요. 그럼 부정문 만들려는 애란 말이야. 조동 3이란 말이야.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얘는 강조두잖아요. 얘가 좋은 거죠. 얘가 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때의 does는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니? 이즈 쓰는 거예요, 이즈. 왜요? 여기 앞에 이거 왜 더즈가 나와야 돼? 런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동일 때는 조동 3이 나오는 거고, 여기 비동이면 이즈 나오는, 이거밖에 안 나와. 더즈가 맞아, 이즈. 그러니까 일반 동사에 조동 3이 맞아, 아니면은 비동사가 맞아, 이거밖에 안 나와. 이두 가지밖에 안 나와, 시험에. 이때의 디드는 왜 워즈가 아닌 거야? sing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는 더즈가 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차예요, 이거. 시차면 시대 곱하기 2가 나온 거면서 대조가 되는데, 내 아들이 지금 노래 부르는 거고 내가 옛날에 불렀던 거고. 시차가 뭡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시차 14시간. 그게 아니라 시제 차이라고요. 시제와 같으면 시제 동이라고 합니다. don't need to, don't have to, need not까지 정리했었을 거예요. 그때 니드 낫의 니드는 조동 3, 조동 1이에요. 조동 1. 그거는 거기 다른 학교 선생님이 이상하게 얘기했다는 거다돼 있을 거예요, 사진 정리. 큰일 나, 얘들아. 또 질문 이 페이지에서. 너무 쉬운 거는 뭐 너무, 이게 이번 불탐구 시험에 나온 거 아니니? Must have PP. 예, 아까 그거 보였잖아. Must have PP가 답이야. 좀 과거 시제죠. 다음 페이지 질문. 얘는 you don't have to bring이 안 돼요. you don't have to의 to는 to 부정사예요. how부터 문법선 뭐야? 지우야? 지우래. 지연아? 아, how부터 꺽쇠 꺽쇠 치면 꺽쇠 여기서 닫아야 돼요. 여기서 끝까지 문법선이 뭐냐고. 대괄호예요. 왜? 아니, don't know가 동사야. 조동사까지 포함해서 동사야. 얘가 3부의 타목이란 말이야. 아, 그럼 얘는 부산대회 명사를 끈다 그러죠? 부산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플러스 완이죠. 롱의 품사가 뭔지 아는 사람? 롱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 이거 누가 결정해? 야, 봐봐. He is fast 하고요. He speaks fast가 있단 말이야. Fast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 얘가 형용사인 거 어떻게 알아? 비동사 옆에 오니까 형용사지. 얘는 부사인 거 어떻게 알아? 일반 동사 옆에 오니까 부사겠지.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 하니? 얘네 큰일 났네. 야, 명사 문장에서 뭐 하냐? 주먹보. 명사 문장에서 뭐 하냐? 형용사는? 너 그거 입에서 안 맞춰놓고 큰일 나, 너. 부사는? 무슨 도? 명사는? 형용사는? 안 할래. 명사는? 부사는? 무슨 도? 형용사는? 그게 입에 안 배어 있으니까 무슨 문법상의 설명이 안 된다니까? 파닥파닥 안 움직이. 네가 안한 거야. 난 똑같이 가르쳤어. 차이가 나는 건
나하고 수업하는 시간 이외에 네가 뭘 하냐의 문제라고 했죠. 얘는 비동사 옆에 있으니까 얘는 지금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문장에서 명사 수식 보호인데 지금 보호하고 있죠. 주격 보호. 부사는 동형부 수식에 일동 수식하고 있죠. 뭐 하는 건데요? long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얘가 품사가 뭔지 알겠냐고. in this room은 날라갈 테고 없는 걸 테고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얘가 의, 주, 동이잖아 지금. 원래 문장 어순 뭐야 이거? 안 했냐? 이거 읽어야 해서 했잖아 간접문 할 때. 원래 문장 어순 뭐야 이거 지원아? In this room 빼고 I will have to stay very long이니까 품사 뭐냐고. 부사야 이거. 얘가 2부의 형제가 아니라 1부예요 얘가. 머무르다예요. 유자다가 아니라 머무르다예요. 일반 동사니까 부사 돼야 돼요. I'll have to stay very long이라고 부사예요 저거. 다른 건 별게 없고요. 또 질문. 헤드베러 낫이 맞다는 얘기는 낫 앞에 있는 게 품사가 뭐라고? 조 1이에요. 낫 앞에 있는 게 조동사야. 주 앞에 있는 게 의문문에서 주 앞에 있는 게 조동사고 부정문에서 낫 앞에 있는 게 조동사라고. 그 일괄해서 한 거야, 얘들아. 빨리 내구조 바꾸세요. 이것도 되게 솔찬히 나랑 막 좋아야 되는데. 야, 이건 너무